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암을 굶기는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암을 굶기는 식사법에 대한 이야기는요, 테드 강연으로 정말 유명한 윌리엄 리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리 박사의 테드 강연은 전 세계 1100만 뷰를 기록할 만큼 아주 큰 인기가 있었던 강연이었고요. 저도 그 강연을 보았는데 정말로 아주 그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죠. 그 믿음직스러운 윌리엄 리 박사의 책이 드디어 이렇게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이고요. 흐름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혈관 신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련된 영양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책,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리 박사는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피츠버그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임상교수로도 재직을 했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은 그 란셋이나 사이언스 같은 아주 유명한 저널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구하신 분야가 바로 혈관 신생에 대한 것인데요. 이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우리 혈관은요,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길이를 계산해보면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미세한 그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 그 길이는 지구를 두 바퀴를 돌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혈관이 신생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관이 너무 적게 신생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반대로 혈관 신생이 너무 많아져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겪고 있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흔한 질병들이 바로 이 혈관 신생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암이라든가 또 심장병, 뇌졸중, 뭐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뭐 이런 비만과 같은 수많은 질환의 문제가 비성장적인 그 혈관 신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암이 생기면 암에 영향을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혈관 신생이 많아진 덕분에 암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그 윌리엄 리 박사의 접근 방법인데요. 그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질병의 공통 분모를 찾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의학의 대부분은 특정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 연구하고 또 다른 질병과의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는 거기에 맞는 약을 개발하고 또 다른 질병에는 그 질병에 맞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방식과 좀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된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혈관 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암과 치매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과정에서 혈관 신생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모든 심각한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윌리엄 리 박사가 이러한 생각을 처음 한 것은 바로 1993년입니다. 벌써 27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혈관 신생 재단을 설립해서 이 분야에서 꾸준하게 엄청난 연구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 중남미의 뛰어난 과학자들과 의사들 300여 명과 함께하였고요. 생명공학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100여 곳과 함께 또 미국 식품의약국, 전 세계 주요 의료협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병든 조직에서 혈관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치료법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품과 세포조직 제품들이 32종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 혈관 신생 분야의 임상실험이 약 1,500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책이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었던 수백 가지의 식품들의 효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중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그 암에
90 내지 95%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 중에서 약 30%가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식품들을 평소에 즐겨 먹으면 암을 예방하고 또 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콩입니다. 콩에는 그 제니스테인 또 다이제인이라는 혈관 신생 조절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암의 성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플라크 형 생성에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약 16%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은요, 실제로 네 종류의 암, 즉 신경모세포종, 또 유익육종, 흥분근육종, 망막모세포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식품의 섭취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콩의 1일 적정 섭취량은 콩 단백질 10g 정도, 두유로 따지면 한 컵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이 정도 양을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암에 걸릴 확률을 낮아진다니까 정말 놀라운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의료종사자 추적조사에서 남성 약 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의 섭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토마토 소스를 약 2컵 내지 3컵 정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암이 걸릴 위험을 30%나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윌리엄 리 박사는 혈관 신생 이외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 방어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혈관 신생 조절이고요. 두 번째는 줄기세포들의 재생 기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그 마이크로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바이옴, 이것을 합친 말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어떤 종류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음식 섭취에 따라서 장의 미생물이 달라지고 결국 면역체계 조절과 함께 혈관 신생에도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바로 DNA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DNA 손상을 막아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면역인데요. 효과적인 면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더 재미있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그 방어체계를 잘 활성화시켜주는 식품들을 잘 활용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조리하는 방법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책, 그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 고마우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음식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시면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